안녕하세요. 베트남 스토리 호박삼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곳 베트남에서 현재 해외 근무를 하고 계시는 한국분을 만나서 해외 근무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베트남어를 전공한 30살 정상록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베트남 은행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 근무하고 네, 맞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급은 주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재원으로 나와 계신 차장님, 지점장님, 중간다리 역할, 중간관리사. 아, 중간관리사 역할? 네. 이 인터뷰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필터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신 정상록 주인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여기 금융권에 일한 지는 7개월, 8개월 정도 됩니다.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현지 채용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일단은 현지 채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대기업이 아닌 이상 부대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주재원을 많이 줄이고 현지 채용을 많이 늘리는 추세고요. 제가 취업하게 된 경로는 일단 저는 월드잡이나 사람이 그다음에 잭코리아 등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고 서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단 날씨나 문화생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생활이 먼저 돼야 공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문화는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동남아 자체가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특히 호치민 적응을 못하면 지치게 되는 그런 날씨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내 기특 맞아!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더워요. 비 오는 우기 되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특히 생활하시기가 조금 힘들죠. 네, 그렇죠. 베트남 친구들이랑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생각보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음에 생각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상록 씨는 그런 부분을 넘어가신 단계인가요, 지금? 뭐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산지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네. 아,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좀 큰 일이 아니고서는 약간 좀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는 환경은 어떠신가요? 근무 환경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다 보니까 주 5일을 일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릴렉스 타임 같은 게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베트남은 주 6일이죠. 네, 주 5일째 있고 분들이 베트남에 넘어오셨을 때는 조금 근무하시는 데 힘든 부분도 있고 베트남어를 전공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라든지 언어 소통은 상당히 편하시겠네요?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 로컬 직원분들이 영어나 한국어를 대부분 하세요. 저희는 그런 직원들로 뽑혀져 있어서 아무래도 고객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의사소통은 다른 뭐 생산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약간 원활하게 되는 편이고 저도 베트남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일하는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도 저도 배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가르치지 저한테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그렇죠. 전문적인 용어를 가르쳐주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배우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네. 그 하시는 일이 기업 대출 쪽 관련된 일이라고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적인 뭐 이런 언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저희 로컬 직원들이랑도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조금 지시 받은 거라든지 이슈되는 상황이 있으면 베트남어, 한국어, 영어 다 각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형인 거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진행형일 것 같아요. 내일 막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많이 아주 궁금하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재원이 아니고 현지 채용, 현지 채용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소리 하지 마 임마. 제가 대답 못 해드리는 부분이기는 해요. 제 급여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내 근무, 그다음에 뭐 원하시는 금융권, 물류업체. 이런 쪽의 급여는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에요.
주거 지원도 안 들어가는 편이 많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생산 재료 업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시외가 근무를 하시게 되면 급여 수준은 한국보다 높아요. 네. 아 그쪽이 오히려 더 네. 높은 건가요? 네, 네 그렇죠. 높게 말씀드린 대로 주 6기. 네. 그다음에 시내로 나오려면 걸리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 포인트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급여가 될 것인지 삶의 질이 될 것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급여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제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 치고는 그렇지만 저는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살고 밥 먹고 술 먹고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가 맞으신가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저기 중간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내 쪽으로 나오시면 주거 지원이나 나머지 부대 비용이 없어지고 외국 쪽으로 가시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것보다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이고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단점보다는 야근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베트남 친구들은 일이 남았더라도 집에 가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 업무 시간이 끝나면 일이 남아있는데 그냥 네. 퇴근을 해버리나요? 다는 아니지만 예. 그런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뭐 야근을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눈치를 조금 덜 보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낫다, 베트남이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기업 문화가 약간 좀 네, 수직 문화라기보다는 수평 문화? 다 이렇게 좀 네, 공적으로 생각하고 수평 문화? 뭐 문화적인 차이인 거지 좋고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문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직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럴게요? 이 채널을 보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데가 시내 쪽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정확히 시내 쪽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동나이 쪽이라고 저희 회사 차가 집 앞까지 와서 크게 뭐 출퇴근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잠깐 해봤는데 지옥철에 비하면 네 엄청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회사에서 교통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하고 통신기 통신기 이 핸드폰 그 정도면 그냥 평균 수준일까요? 아니면 살짝 높은 건가요? 평균 수준인 것 같아요. 아, 네.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베트남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또 가장 제일 안 좋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좋았던 부분은 주말에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마사지를 한다거나 잘 아시겠지만 뭐 커피 유명하잖아요. 베트남 네. 커피 유명하니까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서 음식도 굉장히 잘 맞고요. 그런 데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제가 사는 곳인데요. 예. 네. 위에 수영장도 있고요. 아파트 안에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한 물가. 급여는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지만 네 물가는 싸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 그럼 반대로 안 좋으신 분? 제가 전공을 베트남으로 했기 때문에 친구도 있고 뭔가 사지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은 네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직 싱글이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그런 거죠. 혼자 생활하면 외롭고 그렇죠. 내가 진짜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병원. 병원. 아플 때 저는 참 여기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저희 영상 중에 병원 네.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병원이 좀 그래요. 네. 네. 베트남 자체가 한국분들이 가가지고 제대로 된 진료 서비스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잠병 시대가 많았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 가도 제대로 된 진료도 안 될 뿐더러. 음식은 잘 먹으세요? 음식은 저는 좋아요. 처음에 불가리 음식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네. 베트남 오시는 분들 뭐 대부분 불가리 다 하시니까 네. 얼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길거리 얼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일요일날은 저희 이제 상인 여기 태국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랑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요. 아 축구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코치민 거주하고 계신데 축구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공 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차고 싶은데. 아 그러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클럽도 사실은 조금 이제 로컬 친구들이랑 어울리기에는 그런 만한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운 술도 좀 먹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부분이에요. 베트남 생활의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조금 결혼이나 연애에 관해서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 싱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 아 그러면 뭐 상관없죠. 베트남에서 여자친구
만나서 사귈 네.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너나 잘하세요. 혹시 뱃살 여자친구는 있어요? 학생 때는 있었어요. 아니, 말이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지 몰랐어요. 네. 그때는 제가 어렸었고 베트남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 차이가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도 물론 베트남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한 번 만나봤는데 저는 조금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만나면 어떻게 했는지. 네. 술 먹고 이런 걸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TV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달 생활비는 한 얼마 정도를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혼자? 네. 개인 사시는데? 네, 저는 넉넉히 그냥 겉만큼 쓰자는 주의라 좀 많이 쓰기도 해요.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큰 건 필요 없는데 그냥 좀 좋은 데 살고 있어서 좀 많이 고정적인 지출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이곳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지금 1,600만 원 1,600만 원 7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700불 정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이 생활비로 쓰시는 건 사실 조금 높으신 거거든요? 많이 높은 편이죠? 많이 높아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네. 경험을 해보신 분의 입장에서 조금 조언의 말씀을 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은 어디든지 좋아요. 실생활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주를 하는데 네. 살아보고 자기한테 적합하지 않은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티켓팅을 확실히 하고 그런 업종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지 나는 급여만 보겠다. 그러면 급여 높으신 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공짜로 돈 주는 기업은 없어요.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거고 급여가 낮다면 아무래도 업무 강도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여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나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주는 기업만 가겠다. 오래 못 다니시고 그만두시고 나오시더라고요. 자기의 커리어랑 앞을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돈 많이 주면 저도 줘. 좋아했죠. 돈 많이 주는 거. 돈 많이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면접을 많이 봐야 돼요.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면접을 봐야지 면접을 안 보시고 내가 첫 면접에 붙기를 바라시는 거는 솔직히 요행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떨어져도 보고 슈퍼도 보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직원을 뽑는 면접이랑은 질문도 틀리고 보는 스펙도 틀려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하는 거는 의사소통 그다음에 외향적인 성장 현지 직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말밖에 못한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했으면 영어 같은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통역을 끼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트러블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지 직원들은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자기가 내성적인 성격이면 절대 적응을 못하세요. 현재 로컬 직원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중간관리자 포지션으로 많이 오시다 보니까 내가 관리자인데 지네가 나한테 다가와야지 잘해야지 이런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해줘야 친구들도 저희한테 잘해줄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저도 느꼈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친구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베트남 친구들은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표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적인 패스를 역시.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몸에 익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알아. 자연스럽게 그냥 네. 알아갔던 부분인데 형 관계라서 그 표현 네. 아주 좋죠.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네. 뭐 파트너? 네 그렇죠. 같이 가는 네. 관계죠. 같이 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유하게 갈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 면접은 한국에서 보신 거죠? 면접을 한국에서 보기는 했는데 화상 면접을 예. 들어와서도 면접을 봤어요. 2차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사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화상 면접 보니까 번거롭더라도 직접 와서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취업하신 곳이 첫 번째 선택을 하셨던 곳인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사실 2015년도에 네, 빈징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제조업이 안 맞다고 느꼈고 저는 제 선택 1차 지명권에 네,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네, 정말 사전 미팅을 살짝 했는데 한국에서 해외 취업에 관련된 뭐 그런 강의를 하신 건가요? 국내에서는 헤드헌팅이 조금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는데 헤드헌팅이라고 간략하게 말해서 내가 지원자를 받아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업체예요. 해외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발달이 돼 있고요. 월드잡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업체는. 근데 그다음에 뭐 제일 큰 회사고요. 한국에서는 그 업체가 이제 대학이랑 또 많이 연계를 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담당자로 근무를 했었고 여러 대학에 가서 베트남 취업이나 이런 강의를 했던 적도 있고 네, 회사 내에서도 제가 지원자들을 모아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서 저는 1년을 제외하고 아 물론 군대 2년이네요. 네, 군대 2년 제외하고는 제가 쭉 베트남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베트남에 거주를 하실 생각이신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속 생활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아직도 베트남이 언제 싫어질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좋은 직급으로 네. 승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이 저도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유명해지죠. 네 이렇게 오늘 베트남에서 현재 해외 그 외노자 네, 그 외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한 사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